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요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3일 주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희망 콘서트가 열린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성도와 한인들은 오랜만에 열린 음악회에 참석해 다양하게 준비된 음악과 연주를 즐겼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뉴욕 교회협의회 이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사장 이춘범 장로는 뉴욕 동포들과 정치 지망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전통음악에서부터 가곡, 성가와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콘서트는 먼저 BTS의 아리랑에 맞춘 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하모니카와 비슷한 우리 전통악기인 생황에 맞춰 전통춤을 추었습니다. 이어 바리톤 양군식, 메조소프라노 박연경, 테너 김건수, 소프라노 박진호는 주옥같은 가곡으로 우리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미연과 함께한 관현악은 사계 중 여름을 연주해 그동안 코로나로 지쳐있던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더욱 깊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가슴 속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특히 한인 정치지망생을 위한 음악회라며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 열린 이번 음악회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1회 CCB 말씀축제가 지난 5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CCB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입술을 통해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단체입니다. 이번 말씀축제의 어린이들은 찬양과 연주, 말씀 암송, 큐티 등으로 참여했으며 크리스천 어린이들의 문화축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CCB 이사장 조원태 목사는 11번째 말씀축제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CCB를 통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번째까지 온 이 말씀 축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11회 CCB 말씀 축제를 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번에 참여한 말씀 축제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시대의 울림을 주는 그런 설교자가 나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받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수호자가 그렇게 나오기를 마음속에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각자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선교지의 어린이들의 영상을 보며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CCB를 통해 크리스천 어린이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온라인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여름방학 중고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코딩 클래스가 열립니다. 이번 클래스는 그동안 전문적인 IT 교육 사역을 펼쳤던 네이버 플러스가 주최합니다. 현직에 있는 IT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며 인터넷의 필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수업은 7월 10일부터 7주간 열리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클래스는 IT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인종혐오 범죄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시민참여센터와 이보교에서 인종혐오 범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뉴저지는 6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 뉴욕은 6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퀸즈 한인교회에서는 여름 특별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부모교실을 개최합니다. 이번 부모교실은 비누 만들기, 올가닉 화장품 만들기 등이 있으며
특히 상담 전문가인 구 미리암 목사와 함께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상담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 교협 청소년센터가 공동으로 2021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정폭력 근절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한인교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계와 사회봉사단체가 함께해 의미가 있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